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넓은 데로 왔죠?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넓은 데로 왔냐면 바로 요거를 조립을 할 겁니다. 요게 뭐냐면 이케아에서 게이밍에 쓸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부가 장비들을 론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걸로 한 대 풀세트로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큰 거부터 조립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오씨, 개 무겁네? 오, 생각보다 가로로 넓네요? 세로로는 조금 짧은 느낌이고, 일단은 첫 번째 할 거는 책상입니다. 책상. 조립하는데 좀 걸리겠는데? 보통 이제 브랜드들하고는 다르게 이케아만의 장점이 있죠? 내 손수 DIY를 할 수 있다는 거.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무튼 장점이에요. 친구랑 같이 조립을 하면은 우애도 다질 수 있고, 자신만의 제품을 제작을 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들긴 하지만 혼자서 하지 말라는데? 두 명이서 하라는데 저는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얘를 장착을 합니다. 요렇게. 아, 이게 책상 높이가 적혀 있구나. 높이를 보면은 68, 70, 72에서 2cm 단위로 78까지 있습니다. 보통 이제 72를 많이 쓰는데 72가 약간 서양 체구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높이를 좀 낮춰서 쓰거든요. 그래서 68로 한번 해볼게요. 왜 나사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아, 이게 반대편이 어디서 장착을 해도 상관없게 제작을 한 거네요. 안쪽 바깥쪽 헷갈려서 다시 풀었다가 반대로 제작하는 참사를 없애기 위해서 안쪽 바깥쪽 나사를 똑같이 만들어놨다. 좋네요. 초반에 방향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다리는 이렇게 됐고, 이제 이 다리 두 개를 얘로 이어줘야 됩니다. 하나를 앞에를 주고 위에 두 개를 하고 상판대기를 얹으면 끝이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와, 상판대기에 쇠가 다 박혀있네요. 이게 어디가 앞이야? 그림이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가 뒤네. 사항 따라서 바꿔서 해도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이제 케이블을 밑으로 뺄 거라면 저기가 뒤로 오는 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요거는 앞뒤 구분이 없죠? 나사 박을 데가 없는데? 아, 설마! 이거 거꾸로 단 거 아니잖아. 어? 아닌데? 아! 이거가 여기 가야 될 거야. 근데 이걸 굳이 풀고 새로 해야 될까?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나사가 고정이 되긴 돼요. 어차피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 야, 어차피 내가 쓸 건데 풀기 너무 귀찮아요. 일단은 조립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케아 설치 서비스가 있나요? 조립 서비스 있네요. 있어요? 네. 뭐야? 나 왜 설치 안 해줘? 저도 설치해줘요. 나 너무 힘들어. 어, 됐다. 이거 하고 이거를 오. 에? 발받침이 아닌가? 아, 발받침이 아니구나. 이 또 잘못했네. 씨.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블 정리할 때 거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난관 하나 성공했고요. 두 번째, 의자입니다. 딱 봐도 의자죠? 잠깐만, 좀 상태가 이상한데? 원래 이 정도까지 분리가 돼 있었나? 야, 이거 책상보다 시간 더 걸리겠는데? 완전 처음부터네? 이케아님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의자는 오오 그 소음이 좀 심하네. 근데 높이 조절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도 되고, 그리고 이거 되고, 오, 높낮이 조절 버튼식으로 되고, 오, 의외로 나쁘지 않을지도. 이 정도면은 끝. 의자랑 책상만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할 게 뭐냐? 부가기기들을 조금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로 마우스 패드입니다. 장패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네스 벨라레? 이케아 제품들은 이름이 약간 북유럽 스타일인가? 그래가지고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일단 마우스 패드 같은 경우는 처리되어 있는 게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not bad. 아래쪽도 지지 굉장히 잘 되는 모델이고, 근데 이제 여기가 그거는 안 돼 있는 모델이요. 바느질 돼 있는 거,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게이밍 마우스 패드에도 이런 식으로 된 마우스 패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로 따지면 한 4-5mm 정도의 두께로 약간 중간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썩 not bad. 근데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엄청 보들보들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 이거 먼저 해야죠. 컴퓨터 설치를 먼저 했어야지. 이거를 꼽인 다음에 이걸 밑에서 위로 구부리기만 하면 되지.
야 이거 손으로 안 되는데? 뭐 장비 없어? 아! 일자 드라이버를 써야 된다. 일자 드라이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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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이씨! 깜짝이야. 짜잔. 여기에 컴퓨터를 쪼롱 이렇게 옮기면 짜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최대한 좁혀 놓은 상태고 넓히면은 더 폭이 넓은 컴퓨터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요거 이름 똑같은 것 같은데 라네스 빨라레라는 제품입니다. 손 모양으로 생긴 제품인데 요거는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손 모양이 이렇게 펴집니다. 요거 밑에 딱 봐도 이거 받침대죠? 그렇지. 정확하지. 짜잔 완성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접히는 제품이고 이걸 어디 쓰는 제품이냐면 헤드셋 걸입니다. 이거 요롱 요렇게 아무튼 움직일 수가 있고요. 홀딩 할 수도 있습니다. 주먹을. 그리고 마지막 게이밍 쿠션. 이건 저한테 진짜 정말 필요한 제품이라 그 샤크 대체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배에 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아 좋다. 바깥에 이렇게 손을 두면 손이 차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 같은데 이렇게 손 따뜻하게 이렇게. 오 너무 좋은데 이거? 나한테 딱 맞는데 나 게임할 때 앞에 무조건 인형을 두고 하거든요.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펼치면은 뭐가 된다? 짜잔! 겨울에 쓸 수 있는 따뜻한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이게 아니고 앞으로 같은데? 이렇게 같은데? 아 이렇게 맞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제품이고 컴퓨터를 한번 켜보도록 합시다. 풀세트로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컴퓨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이거 팔을 여기다 끼워도 되네? 팔을 여기다 끼우면은 고정이 탁 돼요. 아 좋네. 세트네 세트. 원래 이렇게 딱 롤에 들어갑니다. 헤드셋 안 써도 됩니다. 관상용입니다 관상용.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거나? 잠깐만 높이가 아 나 이거 68로 했죠? 68이 생각보다 낮네. 70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아요. 72는 약간 서구로 맞춰져 있어가지고 너무 높고 다시 재조립을 하면서 70cm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느낌의 게이밍 빌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세팅한 이 세팅 말고도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기어들이 있죠?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영상 설명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거기 가셔가지고 무슨 제품들이 있는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상 같은 경우도 뭐 전동 책상도 있고 의자도 종류가 더 여러 개 그리고 막 액세서리 받침 경우도 밑에 의자 발 받쳐주는 카페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요 정도만 갖춰가지고 일단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케아에서 나온 게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그냥 기본 같은데 게이밍 가구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마우스패드 납대드인 것 같네요? 마우스패드 생각보다 뭐 신경 안 쓰고 있네. 요거는 제가 계속 쓸 것 같아요. 요거는 괜찮네요. 또 겨울이면은 찹찹하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계속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음에 조립을 할 때는 무조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 조립 서비스. 이케아가 개인이 하는 것 때문에 돈 아낄 수 있고 좋긴 한데 너무 힘드네요. 무조건 조립 서비스는 다음에 또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구매하실 때 웬만하면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